여러분 저 북카차에서 사라집니다. 뿅. 의자 발로 차. 의자 발로 차. 안돼. 뿅. 아 접속 시켜줘. 리파이브가 안 되네. 저도 로비 서버 접속 중 오류가 발생했대. 아직도 그러네. 그거 몰라요? 느려도 괜찮아. 그거 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느려도 괜찮아. 느려도 괜찮아. 서버 복구 느려도 괜찮아. 안 돼. 안 괜찮아. 복구시켜. 서두르지 괜찮아. 아, 그 영상을 올린 데 이유가 있었구나. 서버 복구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와. 저 유튜브 시청 안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아, 네. 제키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왜 떨리지? 제키님이 MC 해주겠지. 뭐라, 왜 내가 떨리지? 슬레이트 한번 치고. 딱이 때리지 마요. 딱이. 짝. 짝. 자, 펑펑 뜨는 인터뷰 공제학자편. 댄님 모셨습니다. 공대. 공대 학자편. 댄님 모셨습니다. 박수. 와. 짝짝짝짝짝. 안녕하세요. 코포다치 공대 학자이자 스케줄러인 모그리 서버의 댄님이라고. 핵 읽지 마요. 아, 네? 네? 아, 원래 진지한 목소리예요 이게. 조용해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캐릭터명 대님 DENIM. 저 뭐 채졌어요? 취조자 취조. 처음에는 그 파이널 판타지 택티스에 나오는 주인공인 람자를 캐릭터명으로 하려 했는데 대님으로 네. 바꿨다고 하셨었잖아요. 아, 네. 원래는 람자를 하려다가 아, 람자는 너무 이게 파판충 같아 보여서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스퀘어 게임인 택틱스 오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걸로 거기에 주인공 이름으로 했어요. 택틱스 오거 주인공인 데님 파일을 따가지고 영어로 만드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철자가 틀림. D 청바지 됐어요. 청바지. D N I M이 아니라 D N A A M이었다. 맞아요. 청바. 왜 A지? 근데 지금 이거 번역하니까 청바지 나오더라고요. 청바지. 프로그에 올리면 제 아이디가 청. 맞아 맞아 맞아. 청바지로 나. 전 첫 번째 질문. 네. 파판 14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는데. 웃어. 이게 PC방에서 롤 하다가 이게 광고 있잖아요. 그 PC방 요금 나오는 밑에 광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이널 판타지 14이 나온다고 광고가 가는 거여서 오 이게 있어? 그래서 이제 PC방에 찾아보니까 이게 오픈 베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서 검술사를 했는데 아니 무슨 칼질 하는데 막 2.5초? 그렇게 기다려야 되더라고. 너무 맞아,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검술사라서 답답한 거다 해갖고 다시 아이디를 흑마도사를 만들어서 키웠죠. 그렇게 해서 파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2018년도인가? 예? 2015년. 아 15년도. 2015년. 오픈 베타 때. 그러면 댄님의 색싹 시절은 어땠는지. 보통 막 무당벌레가 진입 장벽이다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 진입 장벽은 마블 링크셀 가입하는 게 진입 장벽이었어요. 예? 그게 왜? 아니. 그 당시에 그 휘장이 있어야지 그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거의 새싹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갓 50을 찍어가지고 흑마도사로 갓 50을 찍어가지고 이제 초반 때는 그냥 넘어오신 건가? 그래서 타이탄도 막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타이탄은 되게 쉽겠어요. 그래서 극타이탄이요? 아, 네 극타이탄. 너무 쉽게 깨갖고 아 이거 타이탄 쉬운데 왜 다들 어렵다 했는데 거기서 힐러가 아, 좀 비하 발행인가? 아. 힐러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저 정도 하면 내가 힐러 하면 저 정도보단 잘하겠다 해갖고 그때 학자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금까지? 그쵸 지금까지 학자를 하게 됐어요. 원래는 백마를 키우려고 했다가 백마 하다가 그 돌발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요정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저거 저런 직업도 있었나 하고 이제 그 사람한테 가서 님은 무슨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라는 거예요.
오, 왠지 파판 3 현장 느낌도 나고 해갖고. 아, 파판 3의 현자가 나왔어요? 네, 파판 3 현자 있거든요. 평타 때리면 책으로 막 26번 때리는 게 있어. 아, 청마이 그런 그건가? 책으로 때리는 그래서, 거. 네, 그래서 책도 들고 있고 요정도 들고 있으니까 왠지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요정도 이쁘고. 그래서 백마 37까지 키우고 학자로 건너갔죠. 댄님 하면은 또 파판 시리즈를 많이 아시던데 언제부터 네. 파판 시리즈를 접하셨는지. 언제지? 초등학교 때 파판 3를 처음 접했어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언제지? 90... 어, 나이 90, 나온다. 95년도인가? 95년도에 응애. 파판 3를 샀는데 그때 공략도 없고 막 그래갖고 팩을 꽂았는데 막 이상한 문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당시는 이게 무슨 언어인지 모르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이게 일본 문어 일본어래요. 그래서 아 그래 일어사전 찾아가지고 막 와. 공략 막 애들 대사하면 대사 하나 넘기는데 막 5분 걸리고 그래서 파판 3를 처음 접했죠. 바뀌셨어요? 네 거기 그 7 뭐지 어둠의 구름 잡고 헐. 위로 올라가면 이제 또 13마리의 용인가? 그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잡고 그 다음에 창천의 이슈가르드 V3.35의 딥던전 망자의 궁전 콘텐츠가 나왔는데 네. 이 콘텐츠와 관련된 게임이 택틱스 오거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기서 본인 캐릭터 명의 인물 서사가 나왔는데 그때 어떠셨는지. 네. 너무 솔직히 안 나올 그냥 언급은 될 줄 알았어요. 언급은 될 줄 알았는데 보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뭐지? 택틱스 오고 다시 설치해갖고 한번 깨고 왔어요. 진짜요? 네. 그때 설치해갖고. 그때 부대원 뽕 차 올라가지고. 에? 어디 올라가요? 뽕 차 올라가지고. 아, 뽕 차 올라서. 그때 한번 택틱스 오고 설치하고 한번 깨고 왔죠. 그 망자의 군전 나왔을 때 부대원들이랑 100층까지 깼잖아요. 아 맞아요 네네. 그때 80 몇 층인가 그때 전멸할 뻔 해가지고 제가 다 살림. 제가 다 살림. 근데 우리 100층 깼었나? 100층 못 가지 않았나? 100층 갔어요. 그 시체 개 죽였잖아요. 아 맞다 갔네. 그리고 이름 뭐더라? 나바스? 맞아요 니바스. 니바스? 그래가지고 대님이 그 막 스토리 막 그거 알려줬잖아요. 맞아요. 그 대님 그 캐릭터가 뭐 어쩌고저쩌고 거기 나오는 인물이 TMI로 니바스가 자기 아들 좀비로 만들잖아요. 제 기억에는 신생 때 제가 시르코스터 갔어야 했는데 그때 대님도 오셨나? 그때 부대원 몇몇 분이 같이 오셨거든요. 완전 새싹들. 그때 저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네, 그때 오셨었던 것 같은데. 네, 저도 완전. 그때 이제 대님이 파판 3 스토리 알려주시고 크리스탈 타워 끝날 때는 이게 이렇게 끝나기엔 아깝다고 하셨어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V5.0의 확장팩 치르게 반역자가 나오면서 크리스탈 타워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그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이렇게. 아 저는 파판 3 스토리가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24인은 끝나기 진짜 아깝다 했는데 치르게에서 이렇게 다시 언급되고 다시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얘 추억? 아 너무 아재 나이가 또 밝혀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스토리가 좋았어. 좀 파판 3 스토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맞아요. 그거를 연관 지어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약간 오리지널 같은 거긴 하지만 네. 그걸 엮어가지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신생 지역을 날 수 있으니까 오르도나에서 그 크리스탈 타워 쪽으로 쭉 날아가면 네. 그 장벽이랑 그 미궁이랑 크리스탈 타워 그 모습이 좀 비슷해요. 그 파판3에 나온 거랑요? 네. 오. 에우레카도 파판 3에서 나오잖아요. 진짜요? 네. 헐. 부유대륙 에우레카.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요새 파판에서 어떤 콘텐츠 즐겨 하시는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극만신? 요새 극만신 자주 가요. 아직도. 자주 가서.
사실 요새라기보다는 계속 꾸준히 그렇게 네, 오셨죠. 저는 그게 극만신을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RPG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보스 앞에서 막 정비하고 보스한테 딱 말 거면 보스전 딱 들어가잖아요. 극만신이 딱 그런 느낌 나갖고 너무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역시 그 경험이 다르니까 그런 마음가짐이 또. 그러면 파판 14에서 뽐낼 만한 업적거리 같은 거? 뭐 극만신 같은 거나 업적? 풀추? 어 업적은 아니고 풀추 4200개? 와 4000 4246개 헐 천공의 우승자? 천공의 우승자? 네. 그냥 그 60짜리 그거였나? 청마? 아니요 이거 그 가면 무투회? 무도회? 아 무투회. 무투회에서 그 특정 업적 달성해야 되는 거. 특정 스킬이 나오고. 타이머 때. 헐. 모였다 모였어. 리얼 코인. 그때 그 완벽한 청마도사. 네. 이거 완벽한 청마도사. 그때 칭옥 위에 띄우고 다니시던데. 네, 원탁의 청마도사도 해달라는데요. 원탁의 청마도사 해달라는데요. 그거는 그거 해야 되는 거 극나이츠 아닌가? 근데 그거는 도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청마도사로 그 몰벌 업적 있잖아요. 아 그거. 네 그거는 좀 명식 도는 거. 젊은 애들을 못 따라가겠다. 젊은 애들 이미 많이 보이셨는데 젊은 애들. 젊은 애들을 못 따라가겠어. 이제 성우 목소리가 좋아서 극만신을 많이 다니시는데 제일 좋아하는 극만신 성우는? 저는 스사? 라바나랑 스사노. 역시 라바나는 그 뭐지? 페이지 넘어갈 때 있잖아요. 네. 단단히 각오할지어다 이거 있잖아요. 그 멘트가 너무 좋아요. 스사노도 페이지 넘어갈 때 웃음소리랑 웃음소리? 카하하였나? 약간 쾌남 취향의 채팅이 요즘 빗전도 그 페이지 넘어가서 너 또한 영웅이었지 허나 할 때도 맨날 그거 따라하고 맞아요 너 또한 공대원이었지 파판 14에서 이거는 진짜 안 한다 별로다 하는 콘텐츠 별로다? PVP? 아 PVP도 재밌던데요 하다 보니까 PVP 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대님 아 저 맨날 11시 그거 해갖고 11시? 11시에 다들 매칭 그때 매칭 돌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야 그 찰레이안 치유사 웹툰가? 그거 먹고 싶어서 11시 한번 꼬박꼬박 했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오. 근데 맨날 하는 거는 맨날 죽는 거? 내 안 하는 콘텐츠 낚시? 낚시 같은 거 진짜 못하겠어요. 재미가 없어요. 맞아. 낚시 본 적이 없는 듯한 그러니까 낚시하다가 막 잠들고 막 80인데? 저 키운 거야? 키운 거는 80. 진짜 취향 타서 근딜 보소 근딜 몽크도 아니에요 격투사 용기사도 아니에요 창술사 땅검사 이게 뭐예요? 백마도사 봐요 백마도사 신생 때 30세까지 키운 거 아직 맞아 그때 신속마 아니다 뭐였지? 스톤스키 아 맞다 스톤 스킨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인터뷰 얘기했을 때 본인이 네? 본인이 본인에게 하는 질문 그건 장난이었는데 그건 패스? 패스요 에이 뭐 공대 비리가 어딨어요 공대 비리에 연루가 되었다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추궁 이거는 다른 야당에서 모함입니다 학자님 인성 다 편집발이라는데 사실입니까? 이것도 모함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질문. 아 이거 다 영상이 재밌었던 거는 제키님이 편집을 재밌게 해주셔서 그냥 저는 그냥 아무 말 던지는 건데 제키님이 그냥 그거에서 잘라서 쓰시는 거니까 버릴 거 버리고 네 그럼요 버릴 거 버리고 가끔 내가 아 난 이거 이벤트 괜찮았는데 그럼 보면 편집당해 그럼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시락타님 닉을 줄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솔직히 너무 어려웠어요. 그게
저도 예. 처음 봐요 저런 이런. 그렇죠. 그래서 글자를 자세히 봐야 되고 파티창 들어오면 이게 안지 인지 이게 산지 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 이게 맨 처음에 보다가 너무 길고 그래서 그냥 귀엽잖아요 어감도 아사. 어휴 저희 뒤에 다 뭐예요? 어머 무서워. 뒤에 못 봤어. 그러고 나 제가 그 대본 쓴 거 질문은 끝이고요. 그리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리 받은 아, 질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미리 다 받았어요. 아, 너무 진짜? 많은데? 언제 받았대요? 낮에? 이거 로비서버 아직도 안 됐나? 새로 거침 아무것도 없고 접속시켜줘. 아무것도 안 돼요 아직도? 접속시켜줘. 헐 너무한데?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헐 여기 난민들이 받았다고 네. 서버 다운됐다고 공지가 떠서 9시 이후로 아직 복구됐다는 공지가 안 떴어요. 네. 아 대님이 다시 사라지고 그렇죠.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럼 그 영상을 올린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아 정말. 아 여러분 이제 막간에 틈을 타서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 개인기 개인기 라라펠이 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자 뿅. 와 박수. 박수. 자 나타납니다. 나타났다. 핏두루 맞두루 뿅. 와 뭐 하는 부끄럽다. 그러면 질문 다시. 타마부리님이 네. 그리고 정말. 학자의 매력은 무엇일까? 학자의 매력? 저는 그거 학자의 매력을 그거라 생각해요. 그게 많이 아픈 건데 0 네, 막 그 많이 아픈 건데 딱 맞았는데 데미지 0 뚝 그 쾌감? 바라, 바라 백마야 너가 힐할 건 없다 막 이런 거. 이게 7억 때 그 보호막 베이지가 나왔죠. 네네 맞아요. 옛날엔 그것도 없어가지고 막 네. 얼마나 바라 뜬지 백마야, 몰랐는데 너는 돌이나 던져라 막 이런 거. 그런 매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르님이 네. 학자님 여러 빌런을 만나보셨다고 들었는데 멘탈 케어법이 있으신가요? 빌런은 많이 만나겠죠. 그 옛날에 그 사사계 그 체력 체력 학자 빌런이 있었어요. 계셨는데 그때 학학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들고 힘들긴 했는데 아 뭐, 들어본 것 같다. 네 좀 힘들긴 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 멘탈 케어라고 보다는 그냥 아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그러고 말 많은 성격이라서 약간 성격의 그런 네 그냥 차이? 아 뭐 저런 사람도 있는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식이라서 그 하나르님이 저는 짝킬 분이 그러시면 여기까지 할 겨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멘탈 파서서 맞아. 근데 너 자기가 못 견딜 것 같으면 빨리 나오는 것도 맞아요. 좋은 거죠. 정신 건강을 괜히, 위해서 맞아. 굳이 그런 사람들 막 붙잡아가지고 내가 캐디 해주겠어 막 이런 것보다는 빨리 나오는 것도 좋은 거죠. 약간 댄님은 나카요크하는 그거를 거의 잘 실천하는 그런 느낌? 맞아. 그냥 될 대로 돼. 어떻게든 되겠지 뭐. 누군가가 나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겠지. 다들 공감을. 네, 자기가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나오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백호님이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공파 짝킬 여러 의미로 괄호 하고 나 이거부터 공파 짝킬 너무 많이 만나서 기억에 남는 뭐, 네, 뭐 리카스님도 잘해주시고 뭐, 나기님도 잘해주시고 아시라크야님도 잘해주시고 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학자가 이게 딜을 많이 하면 좋긴 한데 저는 약간 수비적으로 많이 해갖고 맞아요. 맞아요. 딜이 공팟이요, 조금 많이 공팟. 낮아요. 네. 그래서 공팟? 공팟에서도 가도 그래도 백만님들이 막 힐할 게 없네요 막 이러면 조금 뿌듯. 비하한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뭐 뿌듯하죠. 뭐 실드를 빵빵히 감아줘서 뭐 힐할 게 없다든지 뭐 탱커님 뭐 아무튼 뭐 그러면 여러 의미가 있죠.
약간 그래서 저도 공격적으로는 하고 싶은데 약간 파티의 안정성을 먼저 추구하는 타입이라서 약간 창천 때는 학자가 더 딜이 셌잖아요. 창천 때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딜을 잘 못해서 뭐 좋은 학자라면 좋은 학자라 할 수 있는데 파밍팟 그런 데 가면 조금 나쁜 학자이긴 하죠.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깨는 네 그냥 저는 뭐 더 잘하고 못하고 그보다는 그 파티원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넘어갔으면 좋은 그런 거라서 채연님이 그랬던 사람이 장판 맞으면서 참수를 써? 아, 근데 전사하면 이게 눈 돌아가더라고요. 맞아. 이게 원초 해방은 딱 1초 돼 있고 참수는 딱 한 11시쯤에 있고 빨리 써야 돼. 한 대충 한대충 하지 말라고.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파판 네.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일. 그거 저 그거 아직도 기억나요. 그 극가루다에서 말 처음 먹었을 때. 아 그때가 제일 그, 행복했어요? 네 그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그 이런 걸 처음 먹어보고 아 그때 거의 처음 말? 네 그때 완전 새싹이었으니까 이프리트 가서 끝나고 그 장렬 6시인가 빼야 되는데 아. 자꾸 9시로 가서 파티원들이 왜 시계 못 보냐고 막 시계 못 보냐 아 예 헷갈리네 아 죄송합니다 베이드 모인트님이 흑마가 주직이라고 하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주술봉 요즘도 드시나요? 흑마에서 어쩌다 학자를 요즘도 드시는지 네. 그런데 주술봉도 꾸준히 모으고 있어요. 주술봉 웬만하면 다 모으려고 하고 있고 그 요즘 그 핫한 빛의 추술봉도 있고 무식이? 빛의 추술봉이라고 있잖아요. 아 추술봉 아 그 옷탄한 거 패치됐어요. 패치됐어요? 아 없어졌네. 말하고 바로 마이크 꺼셨어. 그래서 뭐 학 웬만하면 학자 무기는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학자 무기도 모으고. 주술봉도 뭐 이거 드시나요 의미가 요즘도 하시는지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학자 흑마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대 기대해 주세요 예 재생 두둔 근데 결국에 또 결국에 또 돌아가실 것 같기도 한데 아 네 이게 학자하는 이유가 아 우리 공대를 보시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불안해요 없으면 애초에 학자 한 이유도 이게 불안해가지고 내가 더 네, 잘하겠다 맞아요. 해가지고 한 건데 맞아 내가 저 정도면 내가 나도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하는 거라서 그 원래 그 공명도 흑마로 네, 하실까 했었는데 흑마로 하신다는데 갑자기 세연님이 갑자기 합류한다고 해서 아 아 그럼 흑마로 하면 이거 공대 진도도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학자로 간 거죠. 답답. 그리고 다음으로 가장 자랑스러운 파티 모집 멘트는 무엇인가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이번 그 뭐지? 자 모여라 꽃바다치 공대원들이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제일 아무튼 그게 제일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어감도 딱딱 맞고. 그리고 또한 공대원이었지. 팝판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컨텐츠가 무엇인가요? 괄호 열고 설마 부흥? 아 아니요 전 부흥 저 진짜 제작 진짜 싫어했어요. 맞아. 제작 만렙 어떻게 찍었냐면 그 조다리 임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조다리 임무 매일 하는 거? 네 매일 하는 거. 그거 장터로 가갖고 그거 다 아. 흑귀를 사가지고 다 사서 다 납품하고 레벨업하고 맞아. 그런 식으로 했어요.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옛날엔 부흥도 없었으니까 또 네 그걸로 그래서 요즘 자주 가는 컨텐츠는 극만신 자주 가요. 좋아하시는 컨텐츠 극만신 제일 좋아하는데 네. 항상 파찬 열면 학자 자리가 있으면 우선으로 들어가고 없으면 흑마 자리 그것도 없으면 이제 전사 자리 오 이렇게 최근에 또 전사에서 네 최근에 전사까지 해갖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요. 다음에 낙인님이 아 낙인님 질문 패스하겠습니다.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저기 계신데? 저기 계시나? 아 그래요? 아, 받는 척이라냐? 저기 계시네. 받는 척 할게요. 흑마 연습 많이 하셨나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리고 계신 거지? 아 예전 저 언제였죠? 저저번 주에 그 인형 공장에서 낙이님을 만났어요. 흑마. 낙이님이 치사하게 음식 먹고 딜하더라고요. 저번 주였나요? 아, 아 대결인가? 아 치사하게 음식 먹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진짜 치사하다. 날 그렇게 이기고 싶나 싶기도 하고. 참고로 낙이님이 그 공명 초반에 할 때 이제 대타로 오신 분. 잠깐 설명. 아 그래서 아 질 수 없지 탕약이라도 먹을까 하다. 탕약은 조금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냠냠. 같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 실력 키워서 다시 도전하겠다고 암살 하고 왔죠. 아 암살까지 시키고 싶은데 같은 흑마로서 그럴 수 없죠. 일부러 장판 낙인이 흑마문에 깔고. 채현님이 블루베리 스무디 뭐야? 블루베리 스무디. 아 맞아. 블루베리 스무디 그때 오셨던 분이. 그거는 애플님이 찐인데. 아 맞아. 애플님은 블루베리 스무디. 어색. 그리고 백보경님이 학자님은 뭘 드시고 그렇게 웃긴 건가요? 어? 유머 감각은 재능입니다. 유전? 타고난 것? 타고난 겁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또 이제 또 재밌는 사람이랑 같이 있다 뭐 주변 사람들 재밌잖아요. 세연님도 재밌고 뭐, 지키님도 재밌고 원류님도 재밌고 호원님도 재밌고 하니까 원래 그 사람들 거 개그 유머를 딱 뽑아갖고 다른 데다 뿌리는 거죠. 약간 모기 같은. 약간 모기예요. 모기. 아 이거 재밌다. 오빠 나중에 쓰는... 나도 이거 써봐야지 뭐 이런 건데. 백보경님이랑 희님이 학자님의 최애 NPC. 어? 최애 NPC? 그 유머에 가면 차덴이라고 있어요. 차덴. 그리고 거기 NPC인데 이름은 없어요. 그 라일거의 아... 그 저희 거기 루가딘 하나 앉아있어요 다리에. 이름은 없는데 맨날 시영하고 아령 할 때 거기 앉았던 어, 거기 맨날 거기 앉아있던 그 NPC 비중 없는 NPC를 좋아한. 그러니까 공대 모이는 장소도 어쩌다 보니까 그 근처에 NPC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취조심. 그 다음에 전 제가 없습니다. 그 학자님 최애 파판 NPC 이게 아령 때는 스사노우였거든요. BGM BGM? BGM? 아 BGM은 이터널 윈드죠. 아 지금 나오는 거요? 네, 아 저 이터널 윈드 되게 좋아요. 팝판 3에 나오는. 네, 이거 이게 필드 이거랑... 음악인가? 3에 3에 그 부유섬 필드 음악. 초반 부유섬에 그 부유섬? 네. 저도 초반만 해봤거든요. 이거 이 노래였던가? 기억이 안 나네. 이 노래였나? 기억에 나지도 않아. 가물가물.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힘들었던 레이드. 레이드는 극만신도 포함인가? 레이드 극만신이라 할 수 있나요? 극만신은 나이츠. 극나이츠. 저 그 극나이츠 2주인가 3주 걸려서 깼어. 그 캡프카 나오는 게 뭐였죠? 델 시그마. 시그마였죠. 그것도 어려웠어요. 그 불효 그 사기 고양책 영 뜯는 거 보고 아, 좌절 느낌. 아, 레드. 맞아. 사기 고양책 영 뜰 때마다 와, 막 좌절감. 눈물. 힐 뿌렸는데 영 눈물. 맞아, 영 뜨고 막. 영이니까 실드도 안 남기고. 그거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제일 어려웠어요. 전략은? 아, 그 천둥 영식 3층. 아, 그 크루즈 체이서. 순추. 네, 거기서 순추. 그 순추. 그 전개 그 딜러 광자 때 전개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전개 타이밍 잡기도 진짜 힘들었어요. 전개인데 딜러 4명 막 와.
저 그때 그 했었는데 대타로 오셨던 분? 그분이 힐 완전 그 실드 완전 빵빵하게 주셔가지고 딜러 광자 때 막 움직여도 된다고 막 네, 그랬을 때 완전 저도, 막 멋있음. 그러니까 저도 막 님 좀 움직여도 돼요. 근데 막 딜러내면 우와 그거 죽고 막. 그리고 제 영상 중에 제일 좋아하는 영상? 어, 저 그거 좋아해요. 그 아직도 그 좋아요. 그 알파 공대 그 모음집? 모음편 아. 모음집. 그거 어쩌다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그거 재밌더라고요. 약 하이라이트만 딱 모아가지고. 네네. 알파 알파 알파파. 뒤진다. 네, 바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그 호원님의 리밍 마창. 호원님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보세요. 호원님 물음표. 용기사님 물음표. 목 풀고 있죠? 목 풀. 목을 가다듬고. 약간 성우 톤으로. 다 마창 외치고 계신데. 마창 니드 오그는 뚫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학자님의 최고의 짝킬은? 최고의 짝킬이요? 아 이건 너무 발언이 조금 뭐 지금도 좋지만 리카스님이 제일 편해요. 역시. 네. 왜냐면 리카스님은 제가 뭘 하든 간에 리카스님은 뭐 다 받아주셔가지고 비명 지르면서 제가 고무를 안 감아도 그냥 어 원래 이렇게 깎이나 보다 하고 힐해주시고 그래요. 만담 듀오. 리카스님이 시그마 아령 가경 이렇게 전례까지 이렇게 하셨지. 네. 하셨었지. 아 리카스님 새싹 때 그 전질 마스터 아직도 생각나는. 어? 새싹 때? 네 리카스님 새싹 때 뭐 자기 기믹 대상이면 항상 전질이 켜져 있었어요. 케미짱 케미짱이라고. 그래서 리카스님은 뭐 제가 뭐 뭘 하나 빼먹어도 모르셔서 아 내가 이때 고무 감아줬어야 했는데 깜빡하면 뭐 원래 이렇게 깎이나 보구나 하고 해주셨어요. 충격 발언이래. 이렇게 리카스님은 가버리시고 요즘 아니요. 안 들어오신 것 맞아요. 리카스님 이제 떠났어요. 마음이 떠났어. 다시 돌아오게 하든가 해야지. 아, 나는 흑마루하고 아. 리카스님 앉혀놓을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아시락타님이 아 그거 질문 안 받겠어. 패스. 아 왜 패스해요. 뭔데요? 다 받아줄게요. 첫사랑 얘기해줘요. 아니 필요 없어. 어, 학자님은 왜 짝힐에 무관심한 건가요? 유유 나빠요. 해킹당했어요. 어, 네? 해킹당했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해킹당했어요. 해킹당한 거죠? 어, 사칭인가? 해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누가? 그럼요. 제가 혼낼게요 가서. 네 가서 혼내주고 와요 빨리. 네, 아니, 뭐지?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구야 누가? 대도 안 되는 질문에서 누가? 그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게요. 아니 진짜. 아니, 사칭 말도 안 돼. 누가 제 아이디 빌렸다니까요. 아, 제가 저 언제 아상님을 무관심했습니까? 얼마나 누가 중에 아니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아, 그럼요. 갑자기 여러분 돈 받았습니다. 돈의 힘은 이렇게 유효합니다. 아, 그러면 지나가는 새님이 학자님의 네. 애플 그런치 괄호 정사의 영식 정식 대비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전사? 어? 전사? 아 애플님 애플 대신에서? 그렇지. 애플 그렇지. 짝퉁. 그게 언제 나온 거였지? 그게 그때 그 뭐죠? 어몽어스 할 때 했던 거죠? 네. 애플 그렇지. 근데 그 전에도 뭐 몇 번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아 그때 가경 짤 때 가경 짤 때 오픈 카톡 했을 때 제가 애플 아. 그렇지로 들어왔었죠. 자 사칭. 아 전사. 사칭을. 전사는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미흡해서 이게 생존기를 언제 켜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영식 많이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극만신도 솔직히 이게 생존기 어떻게 돌리기는 하는데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그 보스가 캐스팅 딱 올리고 있을 평타를 안 때리잖아요. 네. 근데 꼭 그때 생존기를 올려요. 맞아. 맞아. 원초의 해방시 참수 다섯 번 치는 게 짜릿하세요? 힐리미시 짜릿하세요? 아 당연히 참수 다섯 번. 힐리미스는 솔직히 힐리미스를 썼다는 거는 좌절. 그 트라이는 망했다라고 봐야 돼. 그 트라이는 망하거나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된다. 그때라서 리트하고 싶은데. 리트하고 싶은데 아 다들 파티했는데 힐리 힐리 이러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 힐리 써줘. 학자님의 루가딘 해방의 다음 시기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조만간 누가 언약식 할 때, 누가 언약식 신청할 오? 때 그때 해방할게요. 오. 아, 저 포도주 사야 되는데. 포도주? 아. 왜요? 금단? 아, 포도. 네, 금단 해야 되는데 저번 금단 때 낯서가지고. 금단 5.4 때 막 연속으로 해주는데. 어, 그래요? 그러면 네, 여러분 언약식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재 개그가 암기님 다음으로 유명해서 민심이 흉흉한데. 아 아니에요. 애드립의 아, 저... 개선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예전 디징디징 디징다에서 꽤나 충격 먹어서. 아 들어봐야 안 해요. 개선 방안? 개선 방안이요? 아 저 한번 뇌를 거쳐서 다시 뱉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 네. 뇌를 거쳐서 아 이거 해도 될까? 뭐 이 생각? 아, 네, 여러분, 그 세연님이랑 같이 다니지 마세요. 아, 맞다. 세연님, 막, 아재 개그 동아리 들어가가지고 네, 드립 치더라고요. 그 세연님이랑 붙어 다니는 새싹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재 개그 해요, 자꾸. 받아줄 수가 없어. 그냥, 하하하, 재밌네. 하하하, 이러고 막. 뭐라고요? 모내기 기계가 뭐, 지치면 뭐, 뭐라고? 뭐라고? 뭐 신기불편? 아직 아주 그냥 이상한 개그를 배워가지고. 원래 닉네임을 잘 못 외우시나요? 이번 공대 짝힐님의 닉네임 그 뭐야? 아시 락 락타팍샥? 그건 짝힐님이 잘못했네. 맞아요. 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시락타님이 이게 아이디가 파티창에도 들어오면 이게 안지 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폰트가 잘못된 건가? 자세히 봐도 뭐 이시락티한지 이사락티한지 뭐 잘 안 보이더라고요. 니편합니다. 아, 니편한데. 니편해요. 왜 돈 아깝게 왜 해요? 아삭토스트 어때요? 아삭토스트 이미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락타파샤? 그것도 있을 듯. 아 그럼 아시락타샤 아 뭐야 발음도 안 되네. 락타파샤자 너무 웃기네. 5.3 극만신 첫 글 때 학자님이 여신팟이 있어서 푸다닥 달려간 적이 있는데 요즘은 뜸하셔서요. 평상시에는 길드워로 떠나신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 길드워? 제가 팟샷을 안 올리는 게 조금 귀찮아요. 모으는 게. 그래서 네, 모으는 것도 좀 귀찮고요. 그냥 팟찬 열어가지고 들어가는 거. 내 자리만 내 자리 딱 비어있다 그러면 그냥 글로 들어가는 타입이지. 모집은 잘 안 해서 모집하는 경우는 아마 뭐 지인들이랑 세연님이 뭐 나 초행인데 같이 좀 가줘요 그러면 뭐 그때는 뭐 같이 갈 사람 모집해갖고 남는 자리 파차 돌리고 이런 식이라서 길드원 안 하시죠? 아 그럼요 길드 안 합니다. 영어를 몰라서 길드원을 아, 못해요. 아 맞아. 넘나 어려워. 제리님이 와 학자님 네? 정말 팬이에요. 학장님 개그 너무너무 좋아요 크크크. 봐봐요 이게 아성님 봐봐요 제 개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던전에서 만나면 아는 척 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는 척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죠. 가끔 이게 아는 척 해주시면 약간 부끄러워하면서도 약간 이게 좋아하는 거 있죠. 아니 왜 그 어르신들이 침대를 해줄 때 있잖아요. 어디서 아 괜찮아요 하면서 이게 딱 받는 그런 느낌. 저분도 해킹 당하셨네. 입금이네. 저랑 어떻게 만나셨는지 여러 공대원분들과 첫 만남 썰이 궁금해요. 애플님이랑 제키님은 부대에서 여기 부대에서 만났죠. 지금 이 부대. 지금 부대.
납치돼서 들어왔냐면 납치돼서 나는 마블 링크셋 모집 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고 이렇게 확인 메시지가 뜬 거야. 아 이게 마블 링크셋이구나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다 갑자기 옆에 막 그 캐릭터 명 옆에 갑자기 뭐가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아 이게 마블 링크셋인가 하고 봤는데 부대더라고요. 가입해서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제프키님 애플님 만나고 리카스님도 아마 그때 누구였지? 서먹님? 델령 때 그 청동 때 그 군대장 서먹님 서먹님 서먹님이 자기 공대 짤 거라고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때 리카스님이랑 하카바님 만나고 그때 빼코롱님도 있었고 델령 그래서 델령 때 그렇게 알았던 분들이고 세현님? 세현님은 모르겠어요. 아 세현님 세현님 어떻게 오셨더라? 세현님 어떻게 왔죠? 세현님이 저랑 천동 했거든요. 천동 하다가 세현님 뭐 사정 있어서 먼저 나가셨고 아, 그 얘기 들어서 잠타치 해갖고 그러고 세현... 어떻게 들어오셨지? 그러니까요.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캐슈님은 티치님도 같은 부대원이었어요. 같은 부대원이었다가 아 그랬나? 나가시고 네 맞아요. 나가시고 나가셨는데 이게 서버를 바꿨어요. 바꾸셨어요. 근데 여기 모그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장. 계정을 냅두시고 그 계정을 냅두시고 다른 서버에서 새로 만들어 초코보가 이제 거의 주로 네. 가신. 그 음율님도 우리 부대였다가 다른 맞아, 부대 맞아. 가신 거고. 네. 군대 가시고. 군대 가시고. 잘 지내시죠. 휴가는 못 나오지만 행복하세요. 호원님? 호원님 어떻게 알았지? 호원님 그때 가경할 때 세현님이 이게 스케줄 안 맞아가지고 아 맞아 맞아 제가 커뮤니티 그거 해가지고 이제 모집했죠. 연기사 사실 좀 꺼려졌는데 그렇게 모집한 게 근데 뭐 그때부터 시작이었을 거예요. 지옥 아니 호원님 듣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호원님 호원님 감사합니다. 저기요. 제가 마이크만 껐지 헤드셋은 안 껐다고요? 너무해. 감사해요. 아니, 말은 그렇게도 다 아끼고 공대원을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과연? 세현님은 조금 안 아끼고 있긴 한데. 아 어떤 분이 학자님 덕분에 좋은 리밋 매크로를 쓰고 있는 용기사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창 니드호그 어? 그분이신가? 그때 티타니아에서 용기사분이 리밋 쓰는데 갑자기 마창 글 쓰시던데 그분이신가 보다.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어. 맞아. 그리고 그 지금 공대원 네 분도 그 이제 커뮤니티 모집해가지고 맞아요. 그 원륜님이랑 카와이넨 한 분도 아시락타님이랑 맞아 한분 누구지? 한분 누구지? 아 맞다 수르님 수르님 아 어떻게 수르님도 수르님도 원래 같은 부대 아니었나? 아니다 다른 부대였나? 아니요 다른 부대예요. 다른 부대였는데 이제 그 링크쉘 있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아, 친해졌다가 친해졌다가 그러다가 우리 부대 오시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야 되는겨? 앉지 못할까? 춤추고 있어. 아니. 그 다음에 나사드 믹스님이 파티 모집문에 맞들이신 계기는? 아 이게 원래는 이게 파티 이게 공대 시간 되면 이게 하나하나 초대를 했는데 맞아. 그 서버 초월이 되면 그 초대 보냈던 게 캔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취소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냥 파차 모집 올려놓고 알아서 들어오시라고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파차도 올리다 보니까 이게 파티 설명도 해야 되고 하는 거 보니까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드립을 아무 말 써놓고 그렇게 귓말이 그렇게 귓말이 그때부터 귓말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나요? DJ 데니 시작된 게 맞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긴말 해주셔갖고 재밌었어요. 리시후님이 네. 학자님의 최애룩
세 가지가 궁금해요. 어, 체로. 이거? 아, 저... 이거? 이거 사슴루. 사슴루. 사슴루? 이게 해외 커뮤니티 거기 나왔던. 네, 해외 커뮤니티에서 처음 봤는데 이게 약자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이거 사슴루이랑 이것도 해외 커뮤니티에서 봐가지고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링크룩이 링크. 있었는데 그 링크룩이 사라졌어요. 아. 우리 꽃갈모자 룩도 좋아해요. 약간 비비 생각나고. 네, 비비 생각나고 약간 흑마의 그 네. 흑마 시그니처. 맞아요. 아까 흰 거 상의가 뭐냐고. 어, 이거 그 PVP? 전장 건데, 아. PVP 건데 신생의 늑대의 눈 외투예요. 오. 이게 그 순백색으로 염색한 거예요. 하드 컨텐츠에서 학자가 아닌 다른 힐러직을 잡아보실 생각이 있는지 6.0에 나온다는 현자를 잡아보실 생각이 있는지. 어, 맞아요. 저 현자 해보고 싶은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현자랑 그 요시다가 생각한 현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MMORPG니까 또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자하고 막 그자 무기도 막 책 같은 거 들고 지팡이나 막 책 같은 거 들고 막 오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요시다 생각하는 약간 뉴 타입 건담 같은 건담물 이런 거 그래서 아마 6.0 되면 현자를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맛은 봐야죠. 네, 70부터 하는데 배리어 계열 네. 힐러라서 내가 먼저 맛봐야지. 글쎄 봐서 재밌을 것 같더라고. 최준영님이 가장 좋아하는 탱힐 조합이요. 예를 들면 암나 100점이라던가 전권 아... 100학 이런 식으로 탱힐 조합. 탱힐 조합? 저는 전학. 전학이 제일 좋아요. 왠지 그런 게 약간 뭐랄까 약간 유대감? 막 그 학자 잡캐도 하면 전사잖아요. 아 맞아요. 해병대? 그런 유대 해병대? 해병대 유대감? 항상 애플님이랑 갈 때도 애플님한테 경례하고 시작하는데. 에? 언제요? 옛날에 그랬어요. 애플님이랑 그랬나? 같이 극만식 하거나 지도도 옛날에 애플님 파티원 모집이 안 돼갖고 애플님이랑 저랑 단둘이 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힘들긴 했어요. 그치? 힘들긴 해. 그 1대1 때는 막 그런 것들 좀 1대1 쓰면 막 아씨 어떻게 쳐? 막 이러고 피 계속 빠지고 탱일이 4명일 때 조합 같은 거는? 아, 4명일 때? 전 뭐든 상관없어요. 전전학학만 아니면 돼. 전전학학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왠지 공대에서 가져갈 것 같은데. 아, 안 돼, 안 돼. 무섭다. 전전학학은 진짜. 그 옛날에 그 신생 때 진성 갈 때 매칭해서 갔잖아요. 아, 네. 그때 파착 그런 것도 없고. 뭐. 네, 파착도 없어서. 매칭해서 들어갔는데 진성에서? 탁학이다? 그러면 맞아, 갑자기 맞아. 소규모 파티로 갑자기 변해. 맞아, 맞아. 옛날에는 막 학학 걸리면 막 좀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대규모 파티에서 갑자기 소규모 파티로 갈게. 두 차스테님이 학자님 어쩌다가 공대 사운드 담당이 되셨나요? 이게 제가 원래 좀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도 많고 막 할 때 혼잣말 많이 하고 그래서 혼자 막 금만신 갈 때도 혼잣말 많이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빛전할 때도 막 뭐 너또 하면 뭐 빛의 전사였지 헌학 할 때는 그래 빛의 전사다 하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서로 아무튼 혼잣말을 많이 해서 대충 스케줄러와 공대장 사이의 위치 같은데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건지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지 궁금합니다. 크크크. 아 저는 공대장은 아니고요. 그냥 스케줄러예요. 그러니까 어쩌다 이렇게 된지 그러니까요. 답답해서? 어쩌다 이렇게? 아 이게 그때 언제 우리 일정 정할 때 누가 어 나는 이날 안 되는데 그럼 이날은 돼요? 그럼 또 누가 아 나는 이날은 안 되는데 또 그럼 이날은 돼요? 아 또 안 됐는데 나는 뭐 이러니까 대답해주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빨리 투표해서 정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약간 총대를 매버린 그리고 서먹님이 그 공대 나가면 네. 공대장이었는데 맞아. 나가면서 저한테 좀 잘 맡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아.
현재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는지. 아니요, 만족합니다. 귀찮. 아, 근데 귀찮긴 한데 조금 좀 알아서 좀 이게 조율해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너. 다음 공대는 좀 일반 공대원으로. 일반? 아. 남들에게 웃긴다. 그 다음에 희님이 기억에 남는 제 룩템이 있나요? 제 네? 제 룩템 제 옷 제 아 제 거, 제키님 지금 룩? 네 제키님 룩 그거 황금색 드레스 황금색 지금 황금색 드레스 황금색 아니 하지 마 잊지는 말고 잊지는 말고 여기 오, 오. 보여준 오. 오 진정 진정 오 진정해 진정해 오 진정 진정 미리 진정 보여 그리고 그 삽도룩 있잖아요 삽도 그 도련님 도령이요? 네 그 분홍 산호색 산호색? 아 산호색 네 그거랑 황금색 드레스 아 그 루가딘 그것도 있잖아요 루가딘 그 아 그 뭐지? 그 브로콜리 머리 해갖고 아 귀 귀에 갖고 머리에 파묻혀가지고 타마무 귀하고 그때 그 스샷 갖고 막 뭐 해주셨는데 꾸며주시고 웃겼다 라라페를 제외하고 좋아하는 종족이 있으신가요? 좋아요? 비에라? 비에라 아니면 미코테? 근데 왜 그러니까 휴런도 했었는데 휴런도 좋긴 한데 그 걸음걸이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요? 네. 걸 역해? 추러 역해나 남캐도 걸음걸이가 답답해요. 되게 느려 보여. 예. 근데 라라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짧다 보면 빨빨빨 움직이잖아요. 왠지 빨라 보여. 체감상. 네. 미코테도 은근히 걸어다니면 되게 다리가 좀 빨리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작아서 그런가? 다리가 짧아서. 되게 빨빨 움직이는 게 너무 좋아 보여. 다들 루가딘이라고 예상했네요. 아, 봉인 풀겠습니다. 아, 당분간 안 들어와야겠다. 그리고 학자님 팬미팅 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꼭 찾아뵙고 싶어요. 그 팬미팅 어떻게 제가 하죠? 기가 얼마나 있다고 팬미팅입니까? 지금 100명 넘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요? 고들 무섭다. 좋아요, 알림 설정. 아, 괜찮네. 아,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해주고. 내 건 아니지만. 제키님이 그래도 재밌게 편집해주시고 그래갖고 다 제키님 덕분이죠. 찾아뵙고 싶다는데. 모브리 서버 여기가 우리 부대집 뭐죠? 부대집 옆집. 부대집 옆집이 제가 이사했어요. 근데 우리 부대집이 어디예요? 우리 집 15구 43번지요. 아니 하우징 눌러가지고 주택 설정 보면 나오지 않나? 잠깐만. 안 나오네. 안 나오네. 아 주택 정보 확인 여기 있다. 어디 있어요 주택 정보가? 아 내 거 보면 되구나 하우징. 아닌데? 초보야 초보. 여러분 새싹이다. 여러분 알려주세요 새싹이에요. 저. 하우징 새싹이야. 43번. 제가 새로 이사한 집이니까 바로 옆집. 근데 꾸미는 거 잘 못해서 이상한 게 있던데. 집 이상하네. 맨날 이상하게 꾸며요. 막 이상한 몰볼. 막 부동같이 꾸미고 몰볼의 숨. 부들들. 썩은 내나요 몰볼의 숨 막 이런 거. 바닥 끈적끈적하고 막 바닥 막 질퍽질퍽 소리 나요. 송이님이 라라펠을 하게 된 계기와 라라펠에서 아예 종변의 생각은 없으신지. 아 종변은 맨날 하고 싶긴 해요. 왜냐면 막 다른 분들 막 극만실 같은 데 가면 막 이쁘게 꾸미는 것들 있잖아. 리코테라든지 비에라라든지 뭐 어떤 분은 남중중 뭐죠? 고원유라? 중효? 고원유라? 고원유라 남자 캐릭터 되게 진짜 막 나이스가이처럼 막 꾸민 사람이 하고 싶긴 해요. 근데 하고 나면 그 걸음걸이를 적응을 못했어요. 맞아. 이게 빨빨리 달려야 돼. 난 빨빨리 달리는 것 같은데 막 캐릭터도 막 되게 느린 느리게 이런 느낌 나고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나라펠 했다가 다른 중동도 해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나라펠로 돌아와요. 저도 딴 거 하다가 결국에는 뭐 미코테나 히오롬 이걸로 하고. 네. 그러면 라라펠 하게 된 계기는? 라라펠? 걸음걸이? 원래는 제가 원래는 저거 여자 휴련으로 시작했어요. 평원 휴련이었나? 진짜요? 네, 평원 휴련 했다가 남라펠 갔다가 남코테 했다가 맞아 남코테 했다가 다시 남라펠로 돌아와서 남라펠로 한 2년 했나? 여주선으로 갔다가 다시 여라펠로 돌아온 게 지금까지일 거예요. 거기다 중간에 뭐 엘리진도 하고 비에라 하고 그러다 걸음걸이 적응 못해서 다시 라라펠로 돌아왔어요. 근데 만약에 라라펠 못하니까 다른 거 해 그러면 비에라나 미코테 할 것 같아요. 비에라 뭐죠? 아니 봉인 풀렸다고 루가딘 할 수도 있어요. 봉인 풀렸다고 했고 루가딘 해갖고 후원이 옆에서 종아리만한 게 이러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귓말로 학자님 개그나 학자님을 좋아한다는 말 들었을 때 기분. 근데 수줍죠. 되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운데 그런 거 있잖아. 부끄러우면서 좋은 거. 아 나도 인기인인가? 막 이런 거. 으악. 아 이런 게 하카바님의 느낌이었구나. 막 이러면서. 하카바님. 그런 거 해주면 되게 고마워요. 뭐야. 좋게 봐주신다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풋보다치 공대를 사람들이 알아봐 주셨을 때 기분. 아 좋죠. 왜냐면 아 우리 공대 사람들이 뭐 잘 살았구나. 어디 가서 어, 그래 우리 공대 사람들 어디서 사고 안 치고. 어. 사고 칠까 봐 무서워. 잘 하고 있구나. 왜냐면 사고 치면 좀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맞아. 구하기 쉽던데. 아 원래는 님들이 원래는 제키님이 제키님의 애플님이었죠. 애플님이 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지인들끼리만 좀 해보고 네, 싶다고 해갖고 네. 좀 불안해서 네 그래서 가뜩이나 아웃사이더인데 친구도 없는데 친구도 막 저 짜내고 있고 맞아 지인 계속 지인 닭달 지인 돌려막기 하고 있고 맞아 오죽했으면 그 공대 탈 그 공대 사고 쳐서 저희 공대 오면 안 돼요, 막 그럼. 그건 뭐지? 아무튼 공대원들이 뭐, 아 어디 가서 사고 안 치고 있구나 그래서 좋아요. 그러 다음에 쿠보다치 공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지 마세요. 아니 오지 마세요. 고통 받아서 고통의 시작입니다. 아 근데 오시면. 만약 대타로 한번 뛰시고 나면 다른 공팟가도 아 공팟이 천국이었구나 이제 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공팟이? 아 공팟이 천국이었어. 근데 우리 공대 오면 공대가 더 낫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재밌어요. 다들 재밌게 해주시고 이게 다들 이게 원래는 다들 이게 못하는 분들이 아닌데 진짜 잘해요 다들 막. 딜도 잘하시고 막 조합이 안 좋은가? 아 진짜 좋은데 다들 이게 불량 욕심이 있어가지고 에이 막 호원이 봐봐 막 호원이 마창 외치고 있고 그건 님들이 하는 거잖아. 막 그 불량 때문에 다들 막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맞는 거 같아. 실력 아니야? 다들 실력은 진짜 좋아요. 막 딜도 잘하시고. 근데 왜 터지죠? 제키님, 옛날에 제키님 그거 뭐지? 금나바나 갔는데 딜러 자주 거는데 그거 무신갑 뚫었잖아요. 무신갑? 네. 그거는 그 그냥 딜로? 그, 나바나 할 때? 그냥 제키님, 금나바나? 제키님 아니 금나바나 그때 현역 때? 네 현역 때 막 제키님 혼자 뚫어갖고 와 몽크가 혼자 뚫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때 리밋도 없어가지고 네 리밋도 없어가지고 리밋 없는데 몽크가 아 그때는 근데 그때는 날아다녔어요 몽크가 그때 아무튼 다들 잘하시는 분들인데 그 불량 때문에 불량 욕심 때문에 다 잘해요. 세연님도 탱 잘하시고 키슈님도 잘하시는데 이게 체력이 저질이셔서 나이가 천묵했는데 막 피달고 그 다음에 소담스레님이 댄님이 생각
생각하는 각 직업의 매력은 뭔가요? 너무 많은데? 많은데? 각 직업 몇몇 개만 직업, 할까요? 직업 뭐뭐 있죠? 학전 아까 했고 할로, 나이트는 할로나의 분노 멋있어. 80 천사 전사 참수 전사 참수? 암기 레벨 43이라서 잘 모르겠어. 건부 손가락 아프. 백마도사는 거의 색깔 채우기? 그리고 학자는 약간 뭐랄까 학자는 약간 보호막 쳐서 그 영대는 뿌듯함? 점성은 로또? 점성은 저 근데 30일까지밖에 안 해봐서 그건 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30일이 시작인데 30일이면은 뭉크는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안 키워봤지만 어허. 창술사 마창 니도 창술사 쌍검 닌자 호카겐 호카게 멋있, 닌자도 멋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입 맺는 것도 멋있고 사무라이드도 외날검 너무 멋있어서 키우려고 했는데 근딜은 제 적성이 아니더라고. 우뮤신은 노래 도트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기공사 역시 전작가라면 기공사지. 전작가? 기공사는 로봇 좋은 거 있어요. 그 뭐죠? 그 알파인가? 그 뭐죠? 알파? 비숍? 그 로봇 이름이 뭔지 모르겠다. 퀸? 퀸. 룩? 아 퀸이에요. 아, 네. 옛날에는 로봇 너무 멋있어요. 룩도 있었고 퀸 그 비숍도 있었는데. 룩 너무 있어서 총 쏘는 것도 멋있잖아요. 그리고 무도가 무도가도 재밌죠. 매력. 매력? 님들은 디레라 나는 춤추고 있을 테니. 흑마도사는 저는 파판의 길뽕. 네. 대표적인. 파판 뽕의 네, 뭐랄까 대표라고 생각해요 흑마도사. 꽃갈모자의 펑퍼짐한 바지. 꼬맹이. 소환사는 저 그 너무 좋 그 바흐무트 얘기 나왔을 때 너무 멋있었어. 소환사. 열광. 되게 멋있어. 정마도사 나올 때 정마도사 저 되게 싫어했었어요. 왜요? 왜냐면 파판 시리즈에서 정마도사는 진짜 어중간했어요. 맞아. 전사도 아니고 물리 딜러도 아니고 마법사도 아니고 완전 짬뽕. 오만 거 다 하는. 그것도 막 마법도 막 기초적인 막 KR 막 이런 것만 쓸 줄 알고 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보니까 되게 조금 정신없긴 한데 좋은 것 같아요. 파판 14에서는 잘 만든? 네, 진짜 멋있게 잘 맛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맛있게? 멋있게. 맛있는 정마도서. 멋있게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마도사도 전 청마도사 진짜 재밌게 했어요. 몹의 스킬을 쓴다? 왠지 나도 저거 쓰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거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몬스터가 된 기분. 그때 짜릿해요. 그 신생 돌발에서 미사일 썼는데 갑자기 그 체력이 50% 떨어질 때. 근데 6개월치 할 때는 하면 안 된대요. 해도 되죠 뭐. 그래도 다 같이 하는 게임인데 혼자 먹어서 뭐하냐 막 이런 거 그렇긴 하더라고요. 네, 많을 땐 조금 그렇긴 하죠. 네, 많을 땐 조금 그런데 나 혼자 할 때는 좋더라고요. 항상 돌발할 때는 청마도사로 하세요, 여러분. 귀찮아. 러닝 귀찮아. 질문 끝. 뭐 또 질문. 뭐 또 궁금하신 거나 채팅 있으신 거? 채팅 있으시면 제키님이 저한테 읽어주실 거예요. 와, 진짜 다당했다. 다음 편은 세연님이에요? 아니요, 계획 없는데. 나만이에요? 네. 왜 나만이지? 무섭게? 갑자기 생각나서. 저는 이 튜토리얼 반응 보고 좋으면 풋보다치로 사행시. 네? 풋보다치로 사행시. 제가 레트라이브로 5행시까지 지어줬네요. 맞아, 옛날에 레트라이브 그 현장 관람 당첨되려고. 그거 당첨 안 된 거 보니까
관계자분들이 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부담되는데? 패스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너무 부담되는. 패스. 준비해서 다음 영상 때 해드릴게요. 패스, 이런 건. 어, 너무 어려워요. 이거 갑자기 하려니까. 부끄럽네요. 죄송해요. 그분, 극만시 때 저 만나시면 응원봉 흔들어주시면 제가 그때 한번 발사해볼게요. 발사? 어, 가끔 영상에서 학자님이 거인이란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인가요? 어, 네, 사실은 현실 루가딘이에요. 네. 이게 원래는 캐릭터 만들 때, 그런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캐릭터 만들 때 자기 이미지랑 정반대인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그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 아무튼 좀 거대해요. 맞아요. 저 목 아파가지고 팬페 때 네, 만났는데 맞아요. 팬페 때 만났는데 제키님의 애플님 아주 그냥 라라펠들이 와가지고 라라펠들이 그냥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고 그 다음에 재생영식도 같이 하시나요? 누구랑? 어, 네, 재생영 누구랑 할까요? 누구랑? 여러분 공대 학자 놀고 있습니다. 많이 어디 가시는? 많은 이직 제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원래 서브일러입니다. 아, 서브일러. 아, 안녕하세요. 이직이 서브일러예요, 여러분. 어, 아 맞다. 안녕하세요. 재생공대 흑마입니다. 아, 흑마. 저 몽크로 갈까요? 전사도 연습해볼게요. 오. 혹시 스토리 여태 밀면서 제일 감동했던 부분이나 재밌었던 퀘스트가 있으신가요? 맹캐, 서브캐, 잡캐 포함. 아, 저 그게 궁금해. 그 칠 그 뭐지? 암기 그 잡캐 50이 진짜 슬프다고 하더라고요. 50이요? 50? 50인가 40인가? 아, 50대. 50이었던 것 같아요. 팬님 50 못 찍었어. 50 못 찍었어. 팬님 50 못 찍었어. 주르반의 주군의 게 이름 뭐죠? 주르반? 네. 주르반 레굴라. 레굴라. 아니, 레굴라. 창 한 대 맞고 죽잖아요. 그거랑 그 수정궁 그 네 수정궁 맨 마지막 때 5.3 마지막이에요? 네 5.4 마지막 때 같이 뛰어 올라갈 때 제 뒷모습 쳐다보자 제 사슴꼬리 아... 쳐다보는 거 사슴꼬리 쳐다보는 거 라라필 뛰는 거 웃기겠다 네 라라필 뛰는데 막 사슴꼬리 쳐다보는 거 씩 웃고 있고 암기 세팅을 해놨어요 깡통인 깡통 너무 세우지 아, 질문 있다. 치르크 스토리 네. 좋아하셨나요? 치르크 라이터가 암기 잡캐 쓰신 분이라서? 아. 치르크 어, 스토리. 네. 치르크 스토리? 근데 네,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이 좋았어요. 그 아시엔 게 아, 이것도 스포죠. 말해요, 그냥. 아, 말해도 돼요? 그 아무튼 맨 마지막 아시엔 걔가 걔랑 싸울 때 그거 있잖아. 나는 내 동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건데 걔도 알고 보니까 걔도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아 내가 악이라면 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선이라면 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스토리. 불분명한 그런 네. 경계. 저 9배는 싸워서 이기겠지만 주인공은 나니까 내가 이기겠지만 그래서 걔가 그 말을 할 때 그게 좀 나도 이게 항상 모든 게임은 주인공이 이기고 그렇지만 적군 입장에서는 주인공이 악일 수도 있잖아요.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질문 있다. 아, 네. 뭐야. 댄님 사슴꼬리 룩은 언제부터 완성된 룩인가요? 아 이게 언제부터지? 이게 창천 때였나? 창천 때였을 거네. 창천 때 이게 아, 이게 악마뿔이 언제 나왔죠? 악마뿔? 네 악마 옷 있잖아요. 악마뿔이 그 골드 소설에 나왔던가? 아무튼 그때 제가 룩을 원래는 맨날 룩을 고블린 모자에 맞아 남라펠 맞아 남라펠레가 네. 고블린 모자에 맨날 눈사람장갑 끼고 다니고 그랬는데 어? 이게 그래서 아 룩 좀 바꿔볼까 하고 찾다가 이 사슴 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이트 뒤지다가? 사이트 뒤지다가
뭐가 좋을까 하다 보니까 사슴욕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떤 욕을 하더라도 사슴욕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공대원 평균 나이 몇 살인진 저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이를 안 까서. 네, 근데 솔직히 게임할 때는 나이는 뭐 그냥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냥 재밌게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은 거지. 어차피 뭐 다 존대 쓰니까. 그럼요. 뭐 반말하는 것도 야 제끼단 막 이런 거. 이 사람이. 야 임세현 똑바로 안 해 말고. 그건 가능. 자신이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파파한 음식 중에 진짜 먹어보고 싶었던 거. 저 있어요. 붕어빵. 아. 그 뭐지? 붕어빵이 아닌데? 개복치. 개복치 그 개복치빵? 아 청어파이 청어파이. 청어파이? 청어파이 키우고 있을까? 아상님 거. 아상님 거의 뭐냐 파판 인벤인데?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꽃인? 어? 원래는 그 설인 인형이었거든? 설인이었나? 그... 리틀풋 리틀풋. 아 맞아 그거 너무 귀여운데. 원래는 맨날 리틀풋을 데리고 다니다가 저도 그러다가 그 꽃인 중에 키메라 인형이라고 있어요. 아 어 키메라 인형 데리고 다니다가 갑자기 포크시 들어왔는데 포크시 너무 많이 드는 거야. 돼지가 조그만 돼지가 저 돼지가 이 조그만 돼지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맨날 이거 데리고 다녀요 이 포크시. 난 없는데. 어 없어요? 제가 집사가 구해오면 하나 집사가 나 있네. 아 있어요? 아 쇼핑했나 보다. 그 다음에 돌머리는 버리실 생각 없으신가요? 어 돌머리요? 아 이거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돌머리. 돌머리 아직 갖고 있어요. 돌머리. 아 이거 분해할 뻔에다가 큰일 날 뻔했어. 맞아. 분해. 이거는 공대원들 놀릴 때 쓴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옛날부터 갖고 계셨는데. 모집. 이게 아이템 기그라고. 아 여러분 이거 안 알려주는 건데 이게 아이템 기그라고 해서 아이템 막, 개그 뭐지? 파티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막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막 이런 거잖아. 어, 파티 분위기가 막 이런 거 파티 분위기가 모집 막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면 이제 딱 여러분들은 파티의 그 인싸가 되는 겁니다. 차단 목록 들어가는 건 제가 못 막아드리겠어요. 아, 있다. 아재 개그를 잘 치는 비법은 뭔가요? 세연님한테, 세연님이랑 같이 한 일주일만 공대하시면 됩니다. 아니, 떠나겠다. 세연님이랑 같이 공대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댐부장님. 같이 물 들거나 기겁해서 도망가거나. 댐부장님 다 웃으시는데? 부장님 너무 재밌으십니다. 헐걸 헐걸 자네들이 좋아하니 나도 좋네. 내가 커피 한번 쏘지 그러면서 모카골드 이렇게 저어주고 있고. 아, 믹스커피. 믹스커피 그 저어서 내가 쏘는 걸세 하면서 여러분 재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터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공대도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다음에 역으로 대님이 저 취조 한번 하자는데. 왜 편집은 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나의 유행어를 왜 자꾸 편집하는 거죠? 거의 기자인데. 제 인터뷰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5분이다. 엔딩. 엔딩 제키님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 하지? 끝! 끝! 다들 굿밤. 아무튼 다들 저희 공대 사랑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팟챗에서도 아는 척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게 가끔 어떤 분은 또 팟챗 들어갔는데 연예인 오셨다 막 그래가지고 부담 조금 부담이긴 한데 그래서 좋아요. 좋더라고요. 조금은 아니어도 많이 좋더라고요. 뭐야? 다른 분들도 기다려본다고요? 계획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 거가 좋으면 예, 이제 제 거 제 거는 이제 맛보기. 근데 댄님 것도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떠올라서 한 거로 가지고. 근데 왜 하필 저일까요? 댄님이 얘기할 게 제일 많아서. 호원이 카본크 서버에 호원이라고 용기사 있어요. 그분이 맞춰 주신다. 그분이 맞춰 주시는 분. 이러지 마. 그분이 맞춰 주시는 분이에요. 이러지 마. 끝. 안기님은 아이디가 안녕하세요니에요. 사사계. 아니 뭐예요 방금. 사사계만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아 이럴 거면 앞으로 영상에 닉 공개해요. 왜 가리는데? 사사계 보내면 구하기 힘들어요. 아 이제 마지막에 언제 끝나?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마지막에 이제 마술쇼 나라펠이 사라집니다. 귀뚜루 맞죠? 사수 사수. 박수. 박수. 사랑해줘서 고마워. 탈출 탈출. 사실, 탈출 탈출. 귀뚜루 맞도록 뿅. 뿅. 와. 진짜 끊어요.